나는 공황장애 뭐 이러잖아. 나는 원래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. 그러면 욕했던 사람이야. 아. 욕했던. 야, 뭐 정기가 뭐, 멘탈이 뭐, 약하다고. 정신, 다 힘들어. 뭐, 너만 힘드니? 뭐 이런 유였어. 그래 그래. 작년 12월 31일 날 미팅하고 이제 방에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, 봐. 아, 공황이 왔구나. 그게 그렇대. 엄마, 내가 냉수로 샤워해요. 하루도 빠짐없이. 그래? 왜요? 응. 아무것도 아니지만 냉수로 샤워하는 게 아, 그냥 이건 나에 대한 내가 좀 수행이다. 약속 같은 거. 약속을 한 거야. 느닷없이 내가 창 하늘 보고 있다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.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. 갑자기 하나님? 하나님.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. 가만히. 내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? 우리는 어딜 가나 대중들이 좋아해주고 대접해주고 또 알아봐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이러잖아. 내가 지난 2년 반 동안 너무 많은 만났잖아. 너무 많은 일들을 내가 계속 누른 거야. 계속. 터졌구나. 오케이. 또 기다리고